이거 볼래? 구운 거 있는데? 그릴부터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우와. 오. 우와. 와. 아유, 그렇게 굵어요? 고기 썰어 드릴까요? 예, 예. 썰어주시면 보기 너무 좋은데,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되게 먹음직스럽게. 이게 몇 시간 구운 겁니까? 3시간 구운 겁니다. 한 2.3kg 정도 되는 거? 12년 전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판파스를 누비던 아르헨티나 카우보이 가우처들이 먹던 아사도를 제대로 구현했답니다. 요리법을 한국식으로 조금 바꿨지만 굵은 소금으로 간만한 태국적 바베큐의 맛은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이 인정할 정도랍니다. 통갈비째로 굽는 것도 신기한데 눈앞에서 고기를 썰어 담는 광경은 또 하나의 재미더군요. 올라 아사도. 아르헨티나,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있나요? 남미의 식탁을 그대로 본뜬 아사도 한 상이면 충분합니다. 윤이 찍어다 칼로 잘라 먹는 게. 윤이 한번 네. 맛봐. 조금만 썰었을까? 다섯 살 위라고 챙길 줄도 알더군요. 어때?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근데 뜨거워? 천천히. 직화에 단시간 굽는 한국식 고기와는 달리 오래 공들인 바비큐. 겉과 다른 선홍빛 속살이 예술입니다. 서양식 칼질에는 아무래도 익숙치 않을 터 할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요. 성아, 고기 맛 어때?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야, 되게.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야? 네. 너 나중에 뭐 데이트로 오르려면 이런 집 와야 되래. 내가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미지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만납니다. 얼치기 바베큐가 아닌 정통 바베큐라더니 가히 명불허전입니다. 아주 색다른 맛이죠. 그죠?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주니까 일단 넉넉한 기분은 드는데 그렇다고 저는 지금 빨리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고기라서 아주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먹겠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는 없는 시간이니까 한국은 앞에서 여기 설치해놓고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네. 미리 얘기해갖고 4시간 전부터 해 나와가지고 식탁에 올라온 거니까 일단 그 정성이 아까워서 함부로 못 먹고 조심스럽게 먹어요. 많이 드십시오. 많이 있습니다.